자, 그래. 언제 합류하시렵니까? 뭘 말이오? 아, 그야 어명 말이지요, 어명. 이번 교지에 상감께서 육군에 합류하라 했으니 언제 합류하실지를 여쭙는 거 아닙니까? 글이 적혀 있습니까? 뭐요? 이보시오, 동제공.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영내엔 탈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아십니까? 그 열흘 사이에 군영을 이탈한 자가 50이 넘었... 네, 오늘은 기어이 좀 들어야겠습니다. 200척이 넘는 적들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들이닥칠지 모를 일인데 통제공께서 대체 어디서 어떤 방진을 구사하실 요량이시오? 어디 젊은 장수들한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 싸움에 승산이 있어? 있어? 충언을 아끼지 마시오, 충언을! 동제공,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한번 해주시구려. 솔직히 부실한 척, 구설한 척 말고 달리 보관이 있소이까? 그 통제공께 말씀이 지나치시오. 너! 내가 니놈 직속 상관이야. 그 주둥아리 다물고 들어라! 상관도 상관 나름이지요. 7천량에서 그리 도망쳐 나오고도 정녕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이놈아, 내가 그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방 저 12척이라도 남아있는 게야. 개뿔도 모르는 놈이 주둥아리를 함부로. 동제공,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요. 7천량에서 나는 봤소이다. 적들이 얼마나 날래고 가락해졌는지. 무려 1만이 죽었어. 정녕 남은 수군의 종자까지도 다 박멸해버리시라는 게요. 이만 됐다. 다들 나가 있어라. 동제공! 장군께서 묘하시셨어! 모두 일어나십시다. 배를 보수하고 병사들을 점검하는 것이 급하오. 자, 어서! なんとしても朝鮮の国を捕らえ戦を終わらせねばならぬ。軍六の一揆の鉄を無ではないしょ。やっちに逃げる隙を与えるな。一気になずまんのように追い込むなど天下奇戦じゃ。急げ。はは、東道様、朝鮮の国を捕らえるという栄光、小西の陸軍に奪われわけにはまいりませぬ。なぜこのような時期に関白殿下は先方に立つ者を送ろうとおせられ、 我らに待ちように、お命じになられたのか。脇坂の手の骨か。おそらく敵の統制を背負っての帰りのようでござりまする。幾度目の停車地じゃ、一体。昨夜の夜襲を入れて三度目にござります。しかし、天下の東道様を待たせるとは。
一体何者なのでござりましょうか。この戦にぜひとも必要な武将だそうだ。その者以外に李俊臣を間違いなく捕らえられる者はないとか。とじょこりかよ。通りがかりにただ不憫に思っただけでござる。そなたが関白殿下が送られた武将でござるか。심상치 않습니다. 적선은 이미 200척을 넘어섰고 보급선에 물자들이 실리기 시작했고 인근 마을들에선 약탈한 군량들이 시시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자들은 죽여서 코를 베고 연습삼아 아이들을 조총으로 쏴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주둔지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2만 5천 외병 별동군이 전주 쪽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인 듯합니다. 놈들은 우리 수군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일거에 쓸어버리고 한양으로 그들을 실어나를 거라고 술취해 떠드는 소리를 열어 들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한영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이 전갈을 준사에게 전하고 꼭 답을 받아오거라. 예, 장관. 임자, 부정한님 왔다 갔다 한두 번도 아닌데, 아무튼 잘 간직함세. 나 가네. 문간수 잘 와서. 이치를 쫓고자 하심입니다.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남원성과 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놈들의 지상군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의 수군이 남해를 거쳐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들이닥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작 열두 척의 배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열두 척의 배가 육군에 무슨 힘이 된다고 합류하라십니까? 말장난하지 말게! 동제공은 지금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야. 장군의 몸을 그리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자가 자네 대체 이쪽 사정이 어떤 줄 알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겐가? 울산성의 그 악랄한 가등청정이 지금 코앞에 들이닥쳐 있단 말이세. 말인즉 사람 하나 마피나라가 몹시 절실한 형국이다 이 말이네. 놔라! 놔라! 제발 장군, 군사와 무기를 내어주십시오. 지금 수군은 바람 앞에 등불이옵니다. 어명을 따르면 별일이야. 정녕 통제공의 간절한 청을 이리 묵살하시렵니까? 정녕 이자가 한명에도 분수가 있거늘 좌우 부장들은 뭘 하느냐? 당장 이자를 끌어내 오게 가두어라. 도와주 장군! 어? 장군! 장군! 홍제국께서 이 말을 꼭 전하러 하셨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장군! 한일치모 마치 모시다가 꼬레가 토크커라 하산지 되겠다 캬큰 아스카이까 戦の段義に追われてもてなすのが遅れてしもうた。お許しくだされ。ところでいかにして朝鮮のここを捉えるおつもりか海賊王としての考えを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まいか。 来る時潮の流れを見てきたのだが、陣頭の内海に沿って朝早く潮に乗って出れば、その夜のうちに陸軍に補給を終え艦に落とすことができるでありましょう。艦にまで一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る。
言葉では簡単じゃが、李俊氏の甘く見てはならん。陣頭の外埋めから抜け出し、咸陽を攻め落とした後、李国軍と共に李俊氏の壊滅させるのがしかるべき戦略でござります。何故わしが秀吉関白から送られたと思いか、脇じゃか。何ということ。むやみに関白殿下の。おのせめ李俊臣はわしがこの手で捕まえろ。そなたは小西に先に官女を奪われたいのか。これは失礼づかますた。どうじゃ、この愚かな者をお許し願いたい。さ、そちらにおかけくだされ、苦しま。아버님, 회입니다. 함께하니 좋구나. 예. 아버님, 말하거라. 차라리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모든 걸 놓아버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신 할머니 위패조차 제대로 안치하지 못해 저리 그저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군사들을 육군에 넘기시고 병안이 깊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십시오. 네가 상감에 대한 원한이 깊구나.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임금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아버님, 이제 다 죽고 열두 척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수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저 미력한 군사들로 전장에서 승리한다 한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오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그 백성은 저 살기만을 바랄 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도 말씀이십니까? 밥술 마저 뜨거라. 아까운 밥이다. 여그런
대장선 차공방사 대홍석이 아니야. 왜? 옛날 대장선 차공간다지 아니야. 首を船に乗せて送ったのはそなたの仕業か。あなたと耳を切って送り続けてやり申した。お主、わしに切られて死にたいのか。なぜこのようなことをし敵を威嚇するのか。互いに譲らぬ戦であればあり得ることではござらぬか。 じゃが、あやつらは果たして怒るであろうか。李俊信は決して甘く見てはならぬ相手であるぞ。じゃがお主の手下の中で李俊信の剣をあがめる者がたくさんおると聞いたが、以前の関山での敗北が蘇り怖いのじゃろうよ。なんだと貴様。 我が兄弟、道行が関白殿下の犬になり、朝鮮征伐に加わり、結局死んで帰ってきた。わしに向けられた秀吉の妃を、あやつが参戦することで代わりに防いだのじゃ。そして、李承信に殺められた。関白殿下が重い病で長くとも、明くる年まで持ちますまい。いくそ急いでおられるのも、 도망치다 피섬쪽 망군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칠천량에서 6년 동안을 같이 한 동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제 손으로 그들의 수급대를 묶어왔습니다요. 정말 두렵습니다요. 이제 틀림없이 제 차례 갔습니다. 그저 속절 없이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할 말 다 했느냐? 분율은 지엄한 것이다. 알겠느냐? 이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너까지 피해내는 방법이. 방법. 찾으면 돼. 목이 제일로 적은 곳이다 보니까 물살이 항시 부딪히고 돌지라. 오죽하면 물살이 울면서 돌아나간다고 울들목이라고 부르겠습니까요? 이곳이옵니까? 허나 장군, 적들이 이 좁은 목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판단컨대 적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저 물살들을 보십시오. 저 빠른 물살을 타고 적들은 더욱더 빠르게 우리 판옥선에 들러붙을 것이온데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선이 앞에서 충파로 때려주고 뒤에서 우리 판옥선들이 화포로 타격을 해준다면야. 물살이 바뀌는 시간까지 좋게 반나절인데 그때까지 구선이 버틸 수 있겠소이까? 조류가 바뀌면 여기 비섬 앞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근데 시방 물소리는 평상시 대주기 때 우는 소리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뭔가 굵직한 남정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문제는 배울입니다. 대주기 때도 저런 소리는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저런 소리가 나서 그것이 그 대조기랑 맞물리면 바다에 큰 애오리가 일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큰 대조기인데 이 저런 소리가 나는 건 아버님의 보관은 정녕 저 구선뿐이옵니까?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지. 극복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없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목베인 오상구처럼 엄한 규율로 다스리는 것만이 그저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님께서는 대체... 이용할 순 있을 것이다. 뭘 두려움을 말입니까?
삼아! 보도 삼아! 리순신 노 기꼬 센가 오에타토노 코도 되고 자리마스. 난다 또? 리순신 노 신가라 히노테토 케무리 가가리 셋코 하나치마시다 도고 기꼬 센가 하이노 야마토 카시데타 토노 코도 되고 자리마스. 다시까 사이고노 기꼬 센데였더나. 사요데 고자리마스. 리순신니 뭐 후네와 고자리마스는 大道も当然聖堂には遮るものはないのじゃ。お見事、皇帝近いから東道殿の力強さがちょっとあってまいります。今の我らに必要な精神ではなかろうか。
증자의 전갈입니다. 明朝命令にございます。水流に合わせて出兵する予定で、敵船の規模は総330隻であります。また調べろと命じられた敵の戦法は惜しくも全く新しきものでございます。水流がここと似ておる。愛媛の海賊王と称じられておる来島道房というもので、幸いなことに中軍を受け持った者が関山で将軍に対反した脇坂康春でございます。将軍殿に慰安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拙者はこの任務を終え復帰いたします。우세영으로가자네명령을뒤로두고싸울수는없다지금당장해남우세영으로갈것이다안들리시오이대로계조금을당할수는없지요특단의방책을세워야될것이오특단의방책을특단의방책이라는게대체무엇이오저배설철은통지서를다시시해라도하잔말이오아니그런것은아니지요 이거사태가시급해서좌의전김음란대감께청간을넣을수도없는일이고가봅시다어디를말이오내가설득해보리다설득이안되면내장군께목숨을내놓겠어전하지금수군을파하시면적들이서해를돌아바로전하께들이닥칠까신은다만그것이염려되옵니다아직신에게는열두척의배가남아있어옵니다죽을힘을다하여싸우면오히려할수있는일입니다신이살아있는한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군, 소장 안위, 목숨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부디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장군! 장군!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너희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좋다. 포구 진영 앞에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 예! 예!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하라! 묻지 않고 뭐하느냐? 부하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예. 장군!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녕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아버님, 대체 이 강한 두려움들을 어찌 이용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이 아이가 차군관 배웅석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 임준영 대신 준사의 정가를 가져온 것도 이 아이라 합니다. 어찌 인연이 다 준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비의 것이다. 맞겠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배수봉입니다. 네 아비는 나를 도와 지난 6년간 함께 싸웠다. 내 네 아비와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장군님 배에 저도 태워주십시오. 함께 싸우겠습니다. 칼 대신 노를 잡겠다면 내 태워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소자, 어머니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저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소. 큰 힘이 되어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모두 출정이다. 출정하라. 저 시커먼 것들이 무엇이오? 으!
대장선인 줄 몰랐어요? 그니까 대장선이 왜 맨 앞에 서 있냐고. 당장 조유기를 세워 다가오라 명하겠습니다. 놔둬라. 예. 허나 장군. 밭을 내리고 전투 준비를 서둘러라. 앞서나오는 적선들에 최대한 집중하라. 예! 모든 화포들 앞서나온 적선들에 집중적으로 조절! 소신기대를 준비하라! 수준!
春神が戦闘に立っている船だけを撃っております。伊予の奴らの敵船が互いにぶつかっております。前に出るわけでもない、退却するわけでもない。そのままおろ。一体何を待っているというのじゃ。我々も加わり一気に攻めるのはいかがでございましょう。いや、もうしばらく様子を見ることにいたぞ。두려움은필시적과아군을구별치않고나타날수가있다。자들도지난6년동안나에게줄곧당해온두려움이분명남아있기때문이다。적과아군을구별치않고나타난다。그뿐이옵니까？그게두려움을이용하는것입니까？만일그두려움을용기로바꿀수만있다면말이다。조란탄으로바꾸라。그리고백병전을준비해라。오구백병전을준비하라。
가나야 되고 자리마스 리신신 나가도 못 죽었다 해드리마스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백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허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島機が 潮の流れは川や流れ勢いを増しておりまする。島汚染したため潮の流れが緩やかになり、あやつらの砲撃が容易になった。わからぬか、あそこさえ抑えれば海面も陸地へも移動がままなら戦闘に入る前、李順心の船に向け力の限り速度を上げろ。はっ。 저게 본대입니다. 조용히를 세워라. 예, 장군. 전세가 시급하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너는 반드시 여기 피섬을 막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장군! 기리바, 우리는 속히 목중항으로 이동해야 한다. 예, 장군! 목중항으로 이동하라! 가려야 한다! 서둘러!
괴사들이 물에 넘으라며! 과연 가르쳐 뺏어! 가르쳐! 아마 은혜가 가야코 쓴다 세박센다도 장군, 화약을 실은 화폭선이라고 합니다. 수세, 그리고 은세령만 놓돌이마스 임준영이 타고 있습니다.
백과장 이리 보고 나만 편히 가네.
장군! 이상 적을 돌아! 우리 배들이!
없어! 구군사님 무안했다! 구군사님 무안했다! 이러고 개구사한 걸 알까? 맞다, 모르면 참말로 호러자식들이지. 호러자식들이지. 이러고 살아났을게. 마누라하고 아버도 보러 갑시다요. 뭐지? 자자자자, 자 물 한 잔 하요. 이걸 도란 아니냐?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아버님, 울돌목의 회오리를 이용하실 생각을 어찌하셨습니까? 아버님,
지금 뭐라 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아친 회오리 말입니다. 그 회오리가 아니었다면 천행이었다. 천행이라뇨? 그렇다면 아주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지. 그 순간에 백성들이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백성을 두고 천행이라 하신 겁니까? 회오리가 아니고요. 네 생각엔 무엇이 더 천행이었겠느냐?